대구, 경북, 부산, 경남, 울산 등 영남권 5개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협의회가 내일 대구에서 열립니다. 지지부진한 남북권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 시도 간 합의가 이루어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. 이상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석 달 만에 다시 열리는 이번 협의회에서는 특히 남북권 신공항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 착수와 관련해 정부가 제시한 조건인 5개 시도 간 합의가 이루어질지가 최대 관심사입니다.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지난해 10월 협의회에서 합의한 기본 원칙에 최대한 충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. 신공항 건설 위해서 공동 노력한다. 그리고 그 입지 선정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부 어떤 입지 선정에 수용한다. 요 기본 합의 사항입니다. 하지만 부산이 민자공항 추진 등 독자 행보를 보이고 있어 합의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. 이번 회동이 자칫 지역 갈등으로 비화될 경우 남북권 신공항 건설에 역풍이 될 수도 있습니다. 대구 경북은 경남 울산과 공동으로 남북권 경제공동체 구축을 위해서 1시간에 접근이 가능한 통합 신공항을 강조하고 합의가 안 되더라도 최소한 정부의 중재안이라도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계획입니다. 남북권 신공항은 국책사업입니다. 그래서 그 지자체 간에 경쟁해야 될 그런 사업은 아니고요. 그래서 그 정부에서 제시하는 통합신공항으로 단계별 검토하는 것으로 하는데 우리 영남권 5개 시도가 협력하고 조속히 착공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놔야 될 것 같습니다. 영남권 시도지사 협의회에서는 최근 지역의 거센 반발을 받고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지방분권 등 당면 핵심 현안도 깊이 있게 논의될 예정입니다. MBC 뉴스 이상원입니다.